진리가 반백해줘? 자, 여러분.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의 현실 앞에 늘 부닥치는 질문입니까? 아닙니까? 늘 부닥치는 질문이에요. 믿지 않는 불신 세계와 담을 하나 사이에 살다 보면, 또는 그들과 한 울타리에서 지내다 보면 항상 이 본질적인 충돌이 일어나요. 그들은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로 공격합니까? 진리가 밥 먹여줘? 교회 가면 밥 줘? 그때는 밥 줘. 그러세요.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어요. 근데 이런 그 뚝심 있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. 세상은 덤벼들고 우리를 비아냥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그런 공격은 당연한 거예요.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딱 현실이라는 삶에 버티고 서서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. 진리가 전부입니다.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. 이럴 신앙의 기계가 서 있는가 그 말이에요.